암치료 전략학교 유영석입니다. 위암은 상당히 발병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암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위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장기이기도 하고, 이렇게 식도와 십이지장을 중간에 있는 이 거대한 장기입니다. 그리고 뭐 부위에 따라서 저부, 체부, 분문부, 관략부 뭐 이렇게 갈리긴 합니다만은 위가 우리 섭취한 음식을 잘게 자르고 반죽하고 이러기 때문에 위는 근육이 상당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위에는 생긴 암이 생겨도 다른 장기처럼 빨리 전이가 되지는 사실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견을 늦게 하기 때문에 예후가 좋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해부학 구조상 이렇게 봐도 위가 점막층 있고 근육층 있고 장막이 있는데 이 근육층이 상당히 많이 두껍게 발달하고 있는 것이 위입니다. 그래서 이 층을 다 뚫고 바깥으로 번져 나가는 데는 사실상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게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서 예후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보만이라는 의사가 이거를 네 가지를 분류를 해놨습니다. 하나는 융기형 이래서 암이 이렇게 몰려서 바깥으로 빚어나오는 덩어리를 만드는 그런 타입이 있고, 그걸 보통 보만 타입 1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보만 타입 1형, 그 다음에 2형, 3형, 4형 이렇게 됐는데, 1형은 주로 덩어리를 만들고, 2형은 덩어리가 있고 중간에 큰 궤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1형, 2형은 비교적 예후가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3형이 되면 이렇게 궤양이 있지만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바깥으로 돌출되기보다는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그런 형을 궤양 침륜형이라고 그러고, 이것 비교적 빨리 전이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만성. 이게 지금 요즘 이제 많이 늘어납니다. 과거에는 보만 1형, 2형이 많았지만은 지금은 3형, 4형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미만성이 보시다시피 궤양도 없고 얼핏 봐서는 잘 구분이 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점막 밑에서 퍼져나가는 그런 타입의 성질을 가진 것이 보만 타입 4입니다. 이 그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 암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몰려 있으면 치료가 쉽습니다. 점막층이 깨끗하고 근육층이 깨끗해서 수술만 하면 치료가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그 궤양형, 여기는 1형, 2형, 3형, 4형입니다. 근데 이렇게 궤양형이 있어도 비교적 국소에 잘 몰려 있는 그런 타입입니다. 근데 이제 이 3형이 되면 궤양도 있지만 밑으로 침투가 돼서 비교적 빨리 바깥으로 뚫고 나갑니다. 그래서 3형과 그다음 4형은 보면 궤양도 없고 점막은 이렇게 정상 점막이 거의 덮여 있으면서 밑으로 거대한 암이 퍼져나가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3형, 4형은 재발률도 높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암 치료를 함에 있어서 1형은 비교적 재발률이 낮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마음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3형, 4형이 되면 재발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3형, 4형일 때는 초기부터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재발이 되지 않도록 막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위암 치료 전략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위암 진단을 받게 되면 보만 1형, 2형, 3형, 4형 어느 쪽에 속하는지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위암도 치료 전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